안녕하세요. 다산의 원장 전백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내선 설비로 오게 되었고요. 첫 번째 애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 밖에는 아니고 집 안에서 이제 어떤 배관 공사들이 있는지 좀 그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압 옥내 배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자 공사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애자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의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애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빈도수도 낮아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특집이나 아니면 나무로 된 집에서 천장에 보게 되면 하얀색 노브 애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이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전선을 넘겨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애자 중에서 옥내에서 사용한 노브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옥 외에서는 애자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면은 이 전주가 전선을 떠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떠받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떠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해서 LP 애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에도 뭐 핀 애자라든지 현수 애자라든지 지선 애자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집 안에서는 애자 사용은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애자를 보고 싶다고 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저기 이제 산 입구에 전통차집 같은 데라든지 뭐 이제 그런데 옛날에 목조 건물 같은데 보게 되었을 때 애자로 된 것들을 아직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전기가 처음 들어오게 되는 1960년대 중후반이나 70년대 초반 뭐 이때 옛날에 이제 건축물에서 쉽게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였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이라고 돼 있어서 저압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교류 7000V 이하의 전압일 때 집안에서는 주로 어떤 선을 쓰게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1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400V 미만인 회로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 전광 표시 장치나 출퇴근 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할 때에는 원래 그 위에서는 2.5스라고 돼 있었는데 이 경우에서는 1.5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밑에 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단면적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 사용했을 때 장치 과전류에 의한 장치 시설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0.75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열장도 0.75 엘리베이터나 덤베이터 이런 것들도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설치 방법과 배선 방법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요. 전선관 시스템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성수지관은 플라스틱관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뭐 CD관이냐, PE관이냐, PVC관이냐 이렇게도 또 나뉘어지게 되죠.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도 있고 케이블 덕트, 그 다음에 애자 사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애자 시스템도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애자 사용 배선도 있고요.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트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우리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다리 같은 데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쭉 엮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이걸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이외의 케이블 배선들도 있게 됩니다. 그럼 애자 종류와 시공이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자의 종류들은 자 제가 쭉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표시 좀 해두세요. 애자 사용 배선은 전선을 지지하여 전선이 조형재 및 기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배선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해야 되겠죠. 난연성, 쉽게 불이 붙지 않아야 되겠죠. 내수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물을 흡수하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애자 사용 배선 시공에서는 조형재의 노브 애자를 고정하고 전선을 배선하고 바인드하는 것을 노브 애자 시공이라고 한다. 애자 사용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뭐 기타 5개용 전선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선이 조형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애관 합성수지관 등의 양단이 1.5c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게 되면은 애자를 사용해서 분기 접속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전선의 이격거리. 자, 여기에다가 표를 이렇게 별표를 하나 해 두시겠습니다.
전선의 이격거리는 400V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400V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선끼리 전선의 상호 간의 간격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 조형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이루는 재료들입니다.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식들 이런 것들을 다 조형제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는 400V가 넘던 안 넘던 그냥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조형제와의 거리는 400V가 안 될 때는 2.5cm 이상 이격되고요. 400V가 넘을 때는 이때는 4.5cm만 이격되면 됩니다. 그 얘기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지점. 지지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지지한 다음에 다음 지점까지 너무 멀게 되면 전선이 이렇게 처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2m 이하로 전선의 지지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난연, 절연, 내수 다 돼야 되겠죠. 근데 4번의 내유성, 기름에 잘 버텨야 된다? 이거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다음 중에서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 절연, 내수, 난연 다 좋아요. 근데 1번의 광택성, 빛이 많이 나야 된다? 전혀 관계없어요. 자동차도 아니고 무슨. 네. 3번 옥내 배선의 은폐 또는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노출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이거는 2번 노부 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부 애자라고 했어요. 4번 애자 사용 배선 공사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무엇인가? 4번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이거는 인입선으로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5번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전압 관계 없어요. 6cm 이상입니다. 6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m가 됩니다. 3번이죠. 7번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때 전선과 조형제, 전선과 조형제는 2.5cm 이상 이격한다. 8번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때는 3.5m로 해야 된다. 8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죠. 점점 빈도수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